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래피의 파이널 리액션 비디오를 또 올릴 거예요. 너무 남성 래퍼들만 퍼포밍을 봤으니까 여성 래퍼들의 퍼포먼스도 봐야죠. 딜링과 수보이의 퍼포밍을 보려고 합니다. 곡 제목이 Ten Ten Girls라고 돼 있는데 가사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 자막으로 바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퍼포밍을 살짝, 아주 살짝 가볍게 봤는데 저는 미국 힙합 여자 래퍼들의 퍼포밍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지고 아무튼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자, 딜린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딜린이 비트를 직접 찍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직접 찍을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멀티플라이어라는 건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수보이의 퍼포밍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기분이 설레기도 합니다. 진짜 수보이 퍼포먼스를 예전에 꽝이었나? 그거 유튜브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보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이와 딜린이 함께한 Ten Ten Girl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가 너무 좋더라고. 제가 이런 비트를 워낙 좋아해요. 약간 오리엔탈적인 거. 약간 그거 아시죠?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깝지만 오리엔탈적인 거. 약간 그 미스 엘리엇의 옛날로 치면 개초 프리콘 같은 그런 바이브. 와, 오늘 되게 이쁜데? 와, 무슨 공주 같아요. 오, 되게 이쁘다, 수보이. 랩이 비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아름다운 장미 같은데 가시가 있는 장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멋있다. 아, 확실히 수보이 바이브가 워낙 좋으니까 인터내셔널 하니까 퍼포먼스도 되게 고급지게 나오네. 저런 꽃이 장식된 무대에 검색 옷을 입은 댄서들이 딱 이렇게 입고 앉아있으니까 와 진짜 여왕 같아 여왕. 아 나 이렇게 절할 뻔했어. 야 점점 멋있어지는데? 사실은 저는 딜린이 조금 대중적인 음악을 들고 나올 때는 막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는데 결승전이 되고 수보이랑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트랙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나오는 뿐더러 랩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우아해. 진짜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랩플로 약간 바이브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오. 야오. 자기 딸이 TV에 나오고 있고 그녀는 자랑스러워한다, 행복해한다 그런 거 하고 있죠. 본인 얘기죠, 본인 얘기. 수보이는 이 무대를 딜린을 마치 베트남 랩 게임의 퀸 오브 랩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래피의 무대 중에 아마 이 무대가 가장 럭셔리할 거예요. 에이. 깔끔하다. 지저분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전혀 그런 더리한 천박한 그런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움이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랩비엣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간 유일한 여성 래퍼이기 때문에 또 수보이가 굉장히 또 서포트를 많이 해준 것 같지만 딜린이 되게 잘했어요. 진짜 랩 퀸 같아 보였어요. 근데 퀸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보이도 랩 퀸 같아요. 진짜 그 라이브 할 때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이 되게 우아해 보였어. 이제 보니까 래피의 파이널에서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무대들이 정말 많네요. 이 두 명이 시즌 1, 그러니까 수보이랑 딜린이 시즌 1에서 여성 래퍼로서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또 그들만이 남성 래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여성 래퍼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바이브, 우아함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자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우 그냥 뭐 MTV VMA 퍼포먼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